네, 이제 또 앞으로 봐야 될또 섹터가 2차 전지 또 소재 단들, 부품 단들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또 계속 또 사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또 언제 이걸 또 닮지 않기에는 좀 아깝고 닮기에는 좀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9월 말 10월 초 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때 저도 이데일리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혹시 이걸 이제 언급을 할 때마다 기회가 요럴 때 조금씩 담아가십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여지없이 오늘 2차 전지가 좀 강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단은 빨간불에 사기보다는 파란불이 나올 때 과감하게 모아가는 전략. 저는 그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클 때는 2차전지 소재는 없어서는 안 되고요. 증설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라마틱하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그러한 모습들 여실히 또 오늘도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면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뭐 흐름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관련주가 워낙 많은데 뭐또 최근에 보니 또 알루미늄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요. 또 이런 소재단도 역시나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좀 차트 보면서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 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보를 좀 보겠는데 오늘 이제 고점을 뚫어주죠. 고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소재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9월 말 10월 초에 조정기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란불이 나올 때마다 사면 바로 빨간불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천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대장주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재 지금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 파란불의 진입은 빨간불을 만드는 그러한 맞습니다.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대장주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완성업체는 어떠냐? 현재 지금 LG 화학이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완성 쪽은 별로 차트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더라도 별로 메리트가 없죠. 근데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LG 화학이 조정을 받았고, 에코프로 BM이나 천보를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거 꺾이면 어떡해? 차라리 꺾인 LG 화학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증시의 상황만 다릅니다. 이미 LG 화학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천보는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없어요. 그 대신 물릴 가능성은 있죠.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딱 하나.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뭐 천보 같은 경우 대장주인 천보 같은 경우 어느 시점에 들어가셨든지 간에 손절매를 각오했다라면 분명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그렇지만 LG화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 내가 들어갔다라면 계속 물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대장주에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중에는 삼성 SDI는 조금 결을 달리하지 않나요? 결을 달리하는데 저는 굳이 그거 살 바에는 소재가 낫지 소재로.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더 뜨거워질 그 중에서 이 지금 가장 선호하신 종목으로 에코프로 보고 계시네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다양한 회사들의 어떤 지주회사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친환경적인 뭐 에코프로 BHN 같은 경우도 상장 예정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그렇지만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양한 뭐 회사들의 이익들을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을 사서 내가 화끈하게 먹겠다. 그럼 에코프로 BM이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안전하게 가겠다. 그러면 에코프로를 오히려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이 좀 양호하죠? 조정을 좀 받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기간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양들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 현재로서 지금 현재 96,700원입니다만 목표가를 직전 고점인 12만 원대까지 저점은 95,000원대에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있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에코프로가 어떨까라고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테마 이슈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